도급순위 11위인 호반건설이 총수의 두 아들에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6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특히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정부가 만든 공공택지를 호반건설이 따낸 뒤 아들 회사에 사업을 넘겨 아들 회사가 큰 돈을 벌게 해줬다고 봤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경기도 김포 한강 신도시의 이 아파트는 원래 김상열 회장이 대주주인 호반건설이 주인이었습니다. 정부의 공공택지를 호반건설이 공개 입찰로 따낸 건데 다시 김 회장의 장남인 김대현 씨 회사에 넘겼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호반건설은 차남인 김민성 씨 회사에도 다른 택지를 넘겼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렇게 호반건설이 총수의 두 아들에게 넘긴 공공택지는 김포와 화성, 의정부를 비롯해 23곳에 달합니다. 치열한 입찰 경쟁을 뚫기 위해 호반건설은 수십 개의 계열사를 동원하는 이른바 벌떼 입찰 방식을 썼습니다. 힘들게 따낸 공공택지 사업을 쉽게 넘겨받은 덕분에 두 아들의 회사는 1조 3천억 원이 넘는 분양이익을 얻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공정위는 공공택지로 분양이익을 몰아준 것이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한 꼼수로 봤습니다. 2013년 내부거래 비중이 30%가 넘는 기업이 증여세를 물게 되자 외부거래로 분류되는 공공택지를 사들여 두 아들 회사에 넘겼다는 겁니다.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의 내부거래를 줄이면서 공공택지에서 개발사업 몰아주기 중심의 2세 승계 전략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호반건설은 공정위에 소명했음에도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면서 의견서를 받아본 후 향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